야야 여기서 먹을게요 여러분들. 혹시 이거 저 그 개인 방송 중인데 네. 저만 나오게 해서 먹... 아, 감사합니다. 33도 뭐야? 나 뭐 도마뱀이야? 편한데요? 침대 있나요 혹시? 아 아닙니다. 저건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본 거 아니다 진짜. 여기 시원한 게 뭐죠? 초계국수요?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. 하나랑 메밀 왕만두로 박살 내주세요. 야 1일차인데 무슨 8일차 같냐? 야 괜찮아다. 여기 콜라 있나요? 다크서클이 더 보인다 판단은요. 시원한 놈으로 하나. 거기 유명해서 사람 뒤지게 많은데. 형 차 타고 가면 되는 걸 왜 걸어가? 임종방송인가요? 저 바깥에 마지막 차가 빠지고 나면 난 죽을 거야. 형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얼굴이 그런 거야. 국토대장정 약간 파송송 계란탕 느낌이잖아. 안녕하세요. 생방 처음 왔는데 오시는 길에 존나 처맞으셨나요? 안색이 안 좋네요. 그래도 콘텐츠가 우선입니다. 막걸리 한 잔 발이 조지자. 만두 왕만두 감사합니다. 삼촌 맛있어 메밀. 보인다. 나도 한 입만 주라. 메밀 왕만두. 천천히 먹어. 안 뺏어 먹어. 키키키키키. 이 시려. 뜨거운 거 먹다 차가운 거 먹다 막 반복하면 막 이빨 깨지거나 그러진 않죠. 액체질소 먹다 용암 먹을 거 아니잖아. 그냥 먹어. 그 정도로 깨지면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. 29살은 괜찮은데. 아니 무슨 얼음 먹는 것도 아니고. 아 초계국수구나. 인사돌이랑 같이 먹어. 와 너무 차워 너무 차워. 국수집은 딱. 아 맛있어. 되게 상큼하고 맛은 너무 차가워. 내 이빨이 어디 나갔나? 아유 감사합니다. 네 많이 팠어. 자 그 걸렸어 개 인생아. 아니 뒤로는 가지는데 앞으로 안 가죠. 살짝 불났어 난. 띵띠띵띠띵띵띵띵. 아니 이거 X같은 게. 아니 이거 빅3 버튼 어떻게 숙청 못하나? 아니 이거 씨발 빅3 살면서 한 번도 안 눌러본걸. 여기에 딱 걸려. 야 일단 좀 밥 먹었으니까 으쌰으쌰. 아우 으쌰으쌰가 안 돼. 아 벗어 그냥 이거. 맞지도 않아 씨. 맞네 맞네. 아 나 이렇게 뭔가 두고 오는 거 같냐 이렇게. 존나 불안한데? 정신줄이요? 그건 아예 집에서 안 들고 와가지고 그건 아닐 듯. 오카오카 오늘 목표는 어디예요? 오늘 국수역까지입니다. 야, 길이 너무 위험하다 여기. 인도가 너무 좁게 돼 있다. 아니야 아니야 앞에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는 길 있을 거야. 없기만 해봐 이 X. 나 뚫을 껴. 이번에도 더 널진 하고 야스 왜 저줄 뻗지? 아 싫어. 국수역 너무 멀면 그 저녁인 신원역 가서 쉬자 백미. 일단 저도 좀 신원역을 1차로 목표로 잡고 있어요. 배 어디서 타냐고요? 강릉에서 탑니다. 강릉. 그래서 지금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. 아 컨디션 조절 못한 게 이거 너무 페인이다. 아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막 핸드폰을 한 것도 아니야. 2시부터 5시 반까지 그냥 눈 감고 누워있었어. 투탕카처럼. 좀 쉬어야겠다. 저 앞에 벤치 있거든요. 나이가 있으니까 10분 인라인 타기 찬스 어때? 10분 전력 질주한다 진짜. 그때랑 몸 상태가 다르잖아. 지금 형 몸 상태 쓰레기잖아. 내 몸 상태에서 또 쓰레기라고 또 할 것까지 있나 이 사람아. 저 앞에 정자 있다. 절로 가야겠다. 어디서 오는 거예요? 저요?
내려가는 거예요? 올라가는 아니요, 올라가는 대전이요. 아우, 지금 한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 한 대 딱 들고 왔습니다. 이거 다 구라입니다, 어르신. 오늘 잠실에서 출발했어요.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구라웅진에 아니 누가 봐도 곧 뒤질 것 같은데 1일차인 건 좀 창피해. 거 아니랬어, 형. 네. 그래서 9일차라고 했다. 대전에서 시작했다 했다 왜? 형 미국이었으면 국토대항정 실패했다고요? 내가 미국이었으면 인마 국토대항정을 안 하지 인마. 쉬면 근데 더 피곤해진다고? 인정이긴 해. 1일차 부정적인 생각이 뇌를 지배해버렸다. 긍정호킹 돌아와. 아니 무릎 상태가 이게 지금 긍정적일 수가. 근데 시작한 이상 포기하긴 싫어. 왜냐면 뭐 존나 멋있는 이유 그딴 거 없고 그냥 다시 하기 싫어 그냥. 좌우반선을 끄면 오른다리가 아플 거라고? 무릎만 어우 시원해. 무릎 아프면 아이유 무릎 들으면서 가자. 그럼 난 아플 거야. 아 저작권 걸려. 화재 구지로 보니까 백미 잘생겨 보여. 어 예. 여기 DP 터널이냐고요? 아 거기랑 멀어요. 여기가 그 3년째 걷고 있다는 포레스트 검프님 맞나요? 3년째 걷고 있는 건 아닌데요. 앞길 좀 보여달라고요. 여기 엄청 큰 연꽃. 21살 때 행군 VS 약간 늪지라 그래야 되나? 야, 자전거 없는 사람들 이거 운동하려고 그래도 여기 한 번 온 길이라고 전보다는 멀리 가네. 길 들어왔다가 이거 씨발 영영 집에 못 돌아가겠는데?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야? 형 옆에 강이야? 수영해서 가자. 무릎 아프면. 여기 들어가면 바로 피부병 각인데? 어머 강아지가 입마개 했다. 저도 입마개 했다고요? 이건 마스크잖아요. 우리 돼지도 입마개 했는데. 박치게 하지마. 우킹님 괜찮아요? 숨소리가 개 같은데? 방금은 진짜 개 숨소리였어요. 아니 언급의 도로 아니야?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? 약간 넷플릭스 소재 같은데 이거. 친구가 국토대장정을 하고 한다고 떠났다가 못 돌아온 거지. 그래서 친구를 찾으러 친구가 간 국토대장정 그 루트로 똑같이 가다가 초계국수집이 있어서 초계국수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먹던 할아버지가 몇 번 국도로 가려고 그러냐. 자전거 도로로 가려고요. 그 도로는 절대 가선 안 돼. 약간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들어갔다가 영원히 걷는 거지. 어 야 자전거 도로 끝났다. 아이고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. 아 잘못 왔어.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 혹시 이쪽 앞으로 가면 양수대교가 존재할까요? 그러면 여기 이쪽 가면 양수대교가 나오는 거예요. 신양수 말고 양수죠? 아 네 감사합니다. 아니 일단 돌아가는 건 맞아. 진짜 지금 존나 가마차기야. 그냥 진양수나 구양수나 거기서 거기임 둘 다 이어져 있어. 아이유가 부릅니다. 훈옥신 어딜 가야 할까. 집에 가야지 새끼야. 형 3년 전 대장정이랑 다른 게 뭔지 알아. 형 몸무게가 두 배가 돼서 이거 어떡해. 몸무게 두 배면 임마 내가 지금 160kg였냐 임마? 아, 이 길로 쭉쭉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하네. 독도 걷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저는 휴식을 맡을 테니 우킹님은 걷기를 맡아주세요. 저녁에 형 뱃살 먹자. 다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할 거면 그땐 자전거는 어떠십니까 선상님? 내일부터는 가방을 빼고 그냥 이 힙색 같은 거 하나 들고 매번 똑같은 실수하는 것 같은데? 국토대장정 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래 다 챙겨가자 다 챙겼다가 3일차 이틀차 때 택배로 다 보내 집으로. 제로투 했을 때가 힘들어. 지금이 힘들어. 야 제로투랑 씨 지금 신원역 차로 7분이야 여기서. 아 무릎 아파 씨. 자전거 부러운 게 아니고 얄밉다니까. 부럽지 않고 얄미워. 저기까지 저렇게 빨리 간다고? 선생님 혹시 조난당하신 건가요? 아니요 조난은 아니고요. 여러분들 저 만약에 아 양수역까지만 간다 그래서 양수역 도착해서 딱 뻗었어 그대로 잠들 수도 어제 하루 있어요. 알바긴... 여기서 깜박 잠들었다가 독도 가는 배 누비면 레전드. 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. 갈 땐 가더라도 이 방송은 이제 제 거입니다. I'm waiting at the doorstep finally home. I've been gone for too long. Standing here a while just to
take it.